그다음에 탄력성이 있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는 절대값 1이죠. 예,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작단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얘가 1보다 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뭐가? 양의 변화가 크단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를 크게 만들어주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물어보는 게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크기를 갖고 구별해 주잖아요.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탄력적이 뭐냐, 비탄력적이 뭐냐, 완전 탄력적이 뭐냐, 완전 비탄력적이 뭐냐, 단위 탄력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있죠. 예, 변수가 뭐가 있어요? 응? 대체재.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 기간이 길면 탄력적,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그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론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계산이 싫으시면. 에? 계산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 참 그렇단 얘기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렇게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에?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러면 공급했을 때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애가 뭐겠어요? 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배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이거는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이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고 이게 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반대라고요.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고 이게 길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달 단위로 측정해 봤어요. 11월 달에. 큰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2022년에 확인해 봤더면 공급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 기준으로 되는 단위 시간이 짧으면 비탄력이고 길어지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를 주냐면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단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어떻다고 그래요? 비탄력적. 장기는. 이때 요 단기하고 장기는,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이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땅 판다고 바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는 그게 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는 양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은 그 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이거를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단기하고 장기 공급 곡선으로. 그래서 공급에는 그런 것들을 기초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렇죠.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짧아진다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작아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틀린 게몇 번이겠어요?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죠.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것도 시험상에서 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해놨죠. 작단 얘기가 뭐예요? 예, 그러면 가격의 변화폭은 커지죠.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 정도로 요즘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항상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가격 변화율이 비탄력적일 때 큰 이유는 양의 변화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8번이죠. 8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이런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5번에 가면은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다.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다시 또 탄력성 나와 있죠. 예. 기억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자, 탄력적이면 여기 보시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아, 여기 보시면, 예? 탄력적이라는 애가 크다라고 그랬죠. 예? 크다란 얘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고요. 예?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틀리다. 아, 틀렸을 거 아니에요.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양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그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양이 불변이잖아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양이 고정된다라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수직선이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틀리겠죠? 예,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다. 예,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이라는 애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 양의 변화가 작은 경우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를 얘기한다. 틀렸죠? 가격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죠.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틀리죠?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맞는 건 몇 개요? 한 개. 답이 1번.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물어본 거죠.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쭉 해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도 구별해줘서 탄력성이 이론 나오는 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에? 아주 힘들게 나오지 않다고요. 그냥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찍을 수 있다고요. 에? 표정이 또 너나 찍을 수 있지 우리가 찍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그동안에 한계 있잖아요. 그죠?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붙잡고는 계셨던 거잖아요. 계속 완전히 손에 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확 버릴까도 생각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앉아가지고 또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나저나 시험장 가는 당일날 또 온 가족이 나와서 다 또 배웅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잘 보고 와.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이따 도시락 갖다 줄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따 데리러 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자. 그럴 때 저 시험 보러 가는데 박관 양반이 뒤에다 대고 밥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가기 전에 한바탕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날씨 기온의 편차가 심해서 시험 보러 가실 때쯤이면 좀 쌀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밥 이런 거 밥류 같은 거 쌓고 가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먹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과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씨앗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곱게 잠깐 허기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넘기시고 쉬는 동안에 그 안에서 그 저기 뭐요 2교시 들어갈 거 그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걸로. 아 근데 2교시도 안 보고 나올 수도 있겠군요. 1교시만 끝나고 그냥 바로 하긴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살았셨는지 하긴 뭐 운동장도 드넓고 그래가지고 그죠. 벌써 그런 날이 온 거죠. 자, 뭐 10번에 보시면은 오피스텔의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뭐라고 해도 돼요? 임대료. 예, 그래서 가격이라고 표현하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를 들어오면은 수혜 임대료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얘가 1.5를 줬고요. 임대료 변화에 따른 이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얘가 소형 아파트죠. 이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 이 교차 탄력성은 얼마를 줬냐면 2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그 1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오피스텔의 임대료죠.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음에도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량이 5%가 증가했다면 이게 아파트 오피스 계속 바꾸는 거. 예, 증가했다면 소형 아파트 임대료는 얼마나 변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그럼 얘가 몇 프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늘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20%가 늘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얘가 몇 프로냐? 그럼 이걸 나누면 되죠. 그러면 몇 프로겠어요? 10%. 그래서 답은 몇 프로? 10%. 이게 답이 2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산은 뭐 이거 원래 계산 문제는 늘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많이 배열은 안 해드렸는데 지금 한 2주, 3주 남은 시점에서는 계산 문제를 극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느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개만이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뭡냐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막 요령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꼭 이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형이 돼서 나올 때 그거를 내가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도 지금은 여기에 집착하실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론에 대한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죠. 예, 거기 보면 각종 형태의 규제나 그다음에 조세 정책 등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단위가 상대적으로 크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 요즘 아시잖아요. 전세가라든가 왜 매매가라든가 보시면은 뭐 살인적이잖아요. 그죠? 전세가가 뭐 10매덕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심어지죠. 아마 주거 이동도 쉽지 않을걸요? 주거 이동도.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집값이 2억으로 뛰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면 역시 2억 줘야 돼요. 아니면 그 이상 줘야 되고. 인서울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그러니까는 헌법상에서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지포장에서 슬쩍 갔다가 강남에다 갔다 뒀다든가 이럴 수가 없으니까 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고착화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긍정적인 현상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해당 지역의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이 있죠. 나중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서울의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서울에서의 이뭐 전월세 가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뭐 내고 나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서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서울에서는 그 오피스텔 임대료 내고 생활하고 그러면 빠듯했대요. 그걸로. 그런데 직장 관계상 이제 지점으로 왜 지사로 발령이 날수 있잖아요. 지방을 내려오니까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윳돈이. 그게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는 주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서울 같은데 강북에 살던 분이 강남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일단 용돈부터 올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가 소위 뭐 헤어샵 미장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거기에서는 팁을 안 주고 생활을 했는데 내려오면 팁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 동네에서는 동네 슈퍼 나갈 때 있죠. 소개한 대로 여자분이 무슨 몸빼바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갇혀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위에서는 이 부르는 호칭이 아주머니고 밑에서는 사모님 그러니까 안 입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가 든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박한 양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갖고 지갑을 열어봐서 지갑이 빈약하면은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거의 이 부분에 오면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예.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고요. 그때 거기 2번에 보면은, 아,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이 가격 변동의 폭이 크다라고 해놨죠? 그럼 틀리죠?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일단 몇 번이겠어요? 요게 요즘은 오지선다로 얘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문 중에 하나로.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는 항상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그거 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정도로 구별해 놓으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에 가면 주택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 있죠. 요거는 이제 민간 주택 공급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시장을 물어볼 때는요, 복합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잘 정리하셔야겠고요. 12번에 가면 여과 아시죠? 상향 여과가 있고 무슨 여과가 있어요? 예, 상향 여과할 때는요, 이게 재개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1번에 보시면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무슨 여과라 한다. 그걸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하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이주해서 생긴 공가 있죠. 저소득층이 인수하고 들어가는 걸 하향여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주거분리 아시죠? 주거분리는 도시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거분리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죠? 거기 4번에 나와 있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발생할 수 없다라고 두 번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틀린 건 5번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더 크죠. 그러면 상향여과가 발생하죠. 하향여과가 아니라.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여과라든가 이런 애들 주거분리 정도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지대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자, 우리가 이 지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요. 일단 지대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 지대.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 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예,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가 얘가 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고요. 여기는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하고의 연결이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특징적인 거는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지대로 이 차액 지대가 성립하는 이유 있죠. 네, 발생 원인서부터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차액 지대는 지대가 발생한 원인은 뭐 해봐요? 비옥도, 수확 체감의 현상. 그죠? 얘는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있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 지대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한다? 지대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만 성립하지 장기적으로는 소멸되는 지대가 무슨 지대? 그게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경제지대는 일종의 초과윤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고도 나와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차액지대가 뭐죠? 이렇게 나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죠.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본 거죠. 그런데 이 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하고 장기에는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튀넷 나오죠. 예,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위치지대로 봤다니까 틀린 거죠. 예, 요거는 수송비의 차이 있죠. 그리고 지대하고 수송비가 반비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3번. 그리고 4번에 하면 호이트 나오죠. 고급 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급 주택지가 나오면 뭐 선형 이론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몇 번? 3번.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게 되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죠. 예, 이거 계산하는 건요. 만약에 A점포를 기준으로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루트 안에 분모 있죠. 예,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 간의 거리예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A 도시에 인구가 몇만이라는 거예요? 예, 16만이죠. B는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분의 1이니까 0.25 나오겠죠. 루트 0.25는 계산하면 0.5가 나와죠. 그럼 1에다가 0.5 더하면 1.5죠. 예, 15km니까. 15km를 1.5로 나누면 얼마? 1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에 10km. 이거는 그냥 해드린 거니까 예. 안 넣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아이고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에 가면요. 허프의 상권문성 모형을 적용할 때 근데 허프 모형이 나오잖아요. 항상 뭐를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예,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 거기 인구가 몇만이래요? 예, 시도시 인구가 20만이에요. 근데 20만 중에서 몇 프로만 이용한대요? 예, 50%만 이용하니까 그 몇만이겠어요? 예, 10만이죠. 그럴 때 할인점 A의 이용객 수가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그럼 뒤에 보시면은, 자, 할인점 A 있죠? A의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 그럼 64죠. 그럼 얘는 125 나오겠죠. B는 보게 되면 얼마? 2000인가요? 거리가 2km죠. 4면 얘는 500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625죠. 그럼 얘는 625분의 얼마? 125니까 얘는 0.2.
얘는 625분의 500이니까 0.8이겠죠. 그러면 0.2라는 얘기는 20%잖아요. 그러면 10만의 20%면 몇 만이겠어요? 2만이잖아요. 근데 요 2만이라는 게 시도시 전체 인구 있죠. 예, 20만의 몇 프로냐는 거죠. 그러면 1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10%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 얘가 10만의 20%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 2만이라는 게 시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허프 모형은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 또 조건을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 이제 동형이나 아니면 이제 연습문제 이럴 때 풀어봤어요. 풀어봤더니 학생분들이 여기서 10%를 못 찾고 대부분 이걸 찾는 거예요. 20%. 근데 지문을 봤더니 20%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숨도 안 쉬고 4번을 찍고 야 풀었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시도시 전체 인구에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 아까 얘기했었죠. 예, 답은 몇 번이다. 예, 그런 표현까지도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현재 2020년 3월 기준에 했을 때요. 현재 행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있죠. 거기 보면 종토세 있죠. 예, 얘는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안지세라고 있어요. 이거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죠. 얘는 적용 안 된다는 거.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돼야 안 돼요. 시행이 되죠. 지난번에 정부가 강남 4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했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 예, 이거는 위험 판정 받아서 폐지됐죠. 분양가 상한제 쓰고 있죠. 개발이익 환수제 사용하고 있죠. 실거래가로 신고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니은가, 리을 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할 때 있죠. 몇 개월? 1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상에서는 2개월로 있는 거 1개월로 수정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죠. 우리가 주상목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토지 비축제도 있죠.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사서 이번에도 정부가 왜 3기 신도시 있죠. 여기 보상비가 40에서 50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수용이 되는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만약에 정부가 한 30년 전에 사서 비축해놨다 그러면 이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국장은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이 되면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은 아시죠? 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주로 대도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이고.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그 관할이니까.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풀어주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울 시민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녹지 공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법에서 보시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오픈 스페이스부터 확보해야 돼요. 녹지 공간부터. 그게 도시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허파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를 제공해주고 재해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거기 보면은 공동주택가격 있죠. 예, 누가 공시해요? 국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개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개별 공시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 있죠. 이것만 시장구수 구청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패턴으로도 두 번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감정평가론에서 이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을 하는데 제목이 정책을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얘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답을 또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일단 뭐 18번까지 또 풀어보셨어요. 또 잠깐 쉬었다가.